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브레인 테스트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이 브레인 테스트 한 80에서 90%는 브레인 아웃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인 것 같고, 나머지 10%, 20% 새로운 문제들 넣은 것 같아서 그 10% 그 조금의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인지 궁금해서 풀어봐야겠어요. 궁금해. 자, 파란색이 이 경주에서 이겨야 돼요. 자, 이 패턴 익숙하죠? 이거 잡은 상태에서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? 원래 원래 잡은 상태에서 멈췄었던 것 같은데? 어? Nope. 아니 오늘 벌써부터 힌트장인 출동이야? 거기서 니트로 캡슐이 보이나요? 니트로 캡슐이요? 부스터가 있어요 설마? 어? 와! 자, 이거 부스터를 매겨야 되는 거네. 오케이. 부스터! 오, 비슷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제였습니다. 불쌍한 이 녀석을 도와주세요.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뒤집어. 오케이. 빨간색이 경주에서 이기도록 만드세요. 계속 왔다 갔다 해보는데 뭐 딱히 크게 반응이 없거든요. 확실하게 이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거기서 제가 빨간색 자동차라고 했나요? 아니면 그냥 빨간색이라고 했나요? 뭐. 진짜 몇 번을 당하는 거야. 아! 와, 브레인 테스트. 이것도 10개 하는 건 똑같은데요? 오, 잠깐만. 한 45번 문제 지나가니까 새로운 문제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? 파이어! 모든 것을 태워버리세요. 글자까지 태워야 되구나. 민호가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을 통과해야 한대요. 어느 건물이 가장 튼튼할까요? 건물? 튼튼한 걸 어떻게 알죠? 호호, 이거. 튼튼. 지진으로 강도를 시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아, 이거 흔들어지는 건? 땅이 흔들린다. 사과 9개가 필요해요. 중복된 사과가 있을 텐데. 9개. 아, 빨간색을 고르세요. 빨간색. 어디서 낚시를 어떻게 해야 버스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? 크기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면은 이거를 넓히거나 버스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? 버스 통과하는 법?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? 아 맞네. 그림 속 달걀은 몇 개일까요? 1,2,3,4,5,6,7,8. 어? 아, 이 자식 여기 숨어 있었구만. 7개. 가위가 이겨야 돼요. 가위. 아, 돌끼리 깨부셔서 가위가 이겨야 된다? 가위가 이기는 방법 뭘까요? 가위가 이기려면은 숨기고 자르고. 근데 확실히 브레인아웃이 띵작이긴 하네. 원조 맛집은 달라. 브레인 테스트가 좀 더 그 트릭이 단순해요. 외계인의 침략을 막아주세요. 일로와. 똑똑똑똑똑똑. 진짜 잡는 거였네? 불쌍한 이 남자를 도와주세요. 아! 나오기 직전이야! 이 사용금지를 옮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면은? 여자 화장실, 남자 화장실 바꾸든지? 잠깐만, 얘 이러다 싸겠어요! 여자 화장실 기호를 바꾸면 어떨까요? 어? 아니, 나 이거 아까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됐지? 올바른 식으로 어떻게 만들죠? 발사. 됐어. 개구리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I believe I can fly. 날아라 개구리. 날아올라. 그래 할 수 있어. 이거 완전 새로운 패턴이다. 어허, 이거 어떻게 할까요? 날아봐. 점프. 잠깐 숨을 참게 해보면 어떨까요? 어? 숨을 참게 해본다고요? 고양이는 아직 배가 고파요. I'm still hungry. 또 대포 갖고 뭘 하나 본데? 제가 맛있게 냠냠 쩝쩝. 마우스 먹방. 사탕 9개를 주세요. 자, 까고. 자. 하나, 둘. 미세 컨트롤. 자, 여기요.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클릭하세요. 낮은 것부터.
This is simple. 설마 생일 선물 잊은 거 아니겠죠? 아니 네가 누군데? 누군지 알아 생일 선물 주지 이거. 아 또 서프라이즈 챙겨줘야 되나 근데? 아니 이거 뭐 제가 모르는 사람 생일 선물까지 챙겨줘야 됩니까? 아 선물은 너를 위한 힌트야. 화면 아 와 나 이거 생각도 못했다. 작은 동물부터 큰 동물까지 클릭하세요. 작은 동물부터 큰 동물 제출. 식물은 동물이 아니죠. 어떻게 해야 이 방정식이 맞을까요? 우리가 몇 레벨에 있을까요? 그 숫자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. 어? 어? 와우 하나하나 다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. 좀 더 시야를 넓혀라. 엄마 사자를 도와주세요. 아빠 일어나세요. 일어나요. 어? 어? 어그로 교체. 그림 속에 사각형이 몇 개 있을까요? 사각형이네 사각형. 이런 거는 그냥 일단 찍어봐요. 어 몇 개나 뽑아야 돼? 아니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내는 문제라고 진짜? 이거 언제 다 세고 있어요? 세워라 내워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. 과연 있긴 한가요? 하나 둘 셋 넷 있긴 있는데? 왜 없죠? 아, 버튼을 100번 누르세요. 나 이거 버튼 문제 당했던 것 같은데? 어? 아니 이거 버튼 100번 제가 100번을 가렸더니 풀린 것 같은데. 낚시꾼은 오늘 운이 없어요.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. 물고기 한번 시원하게 잡아봅시다. 우리 뒤집으면은 올까요? Nope.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지 오지? 에 사과 안에 애벌레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애벌레? 까뿡. 아 와우 달걀을 모두 태워서 슬픈가 봐요. 기분을 달래주세요. 아유 뭐가 이렇게 슬퍼. 기분을 좀 달래주려면은 선물이 답이 아닐까요? 짠. 어? 뭐야? 닥터 스트레인지?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. 그림 속에 직사각형 몇 개나 있을까요? 이번엔 또 어떤 패턴이냐. 이번엔 진짜 만드는 거겠지? 하나 둘 셋 넷 네 개 공이 몇 개나 있을까요? 일단 눈에 보이는 건 3개지만 자 공이 공 이것도 어떤 트릭이지? 5번? 6번? 7번? 8? 9? 10 왜 10개죠? 그림 속 정육면체 몇 개일까요? 그 여기 왼쪽에 빼주는 거 뭐야 이거?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덟 아홉 TV를 켜주세요. 자 연결했습니다. 비비비비 준호는 2살이 됐어요. 2살 어? 옮겨 붙이면 되지. 너무 쉽잖아. 왼쪽 선수를 이겨야 돼요? 아 왼쪽 선수가 이겨야 된다? 어우 야 너무 센데? 그러면 약간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? 왼쪽 선수가 이겨야 된다. 어? 이건 뭐죠? 이거 왜 옮겨야지? 와우 강철공? 이 싸움을 멈춰주세요. 아유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. 야 진정해. 에휴 뭐 애들끼리 또 서로 그 싸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쿠키를 나눠야 된다고? 아 이게 쿠키였어? 무슨 버섯인 줄 알았네. 인내심을 보여주세요. 쇼미더 인내심. 아 그냥 기다리라고? 오케이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한다. 가만히 있을게요. 그쵸 훌륭한 덕목입니다. 짹짹이가 늦잠을 잤어요. 나무를 흔들어서 깨워보세요. 하라 일어나 짹짹아. 짹짹아 일어나. 짹짹아 일어나세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뭐지? 이렇게 깨우는 게 아니야? 흔들리는 나무의 가지는 놓치지 마시죠. 아 이거 잡고 흔들어야 되나 보다. 다 왔는데 100명의 기사대 100명의 야만족이 있습니다. 누가 이길까요? 기사 vs 야만족. 어쨌든 100대100 싸움이거든요. 와 이거 무슨 넌센스지? 생각하기가 힘들다. 자 100대100 힌트장에 또 출동해야 됩니까?
아, 힌트가 메말라가겠어, 이거, 이 정도면은. 100명의 기사 대 100명의 야만족. 어? 진짜 단어들끼리 싸웠네? 문제들이 왜 이래?